ADM 코리아라는 새로운 종목이 주식시장에 입성합니다. 과연 이 종목은 오늘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또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겠죠. IPO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장 방향성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천안 지점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김정섭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우리 시장 오늘 보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의 사상 최고가가 3,249포인트 선입니다. 현재 3,220선 그 사이에서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좀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장에 대해서 보합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주춤할까요?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국내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이 대표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주가 흐름은 흥분해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수는 3,200선에 머물면서 역사상 최고점 부근에 있는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좀 답답하다 느끼실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5월의 경우 공매도 재개의 여파와 미국 지수의 선조정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의 불안으로 인한 악영향이 조금 크게 다가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등록점 부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최근 섹터 내 순환매 장세를 더욱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항공, 여행 섹터가 시장 예상보다 더 빠르게 상승을 견인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는 이러한 흐름이 정치 테마주, 이제는 윤석열 대선주자라고 표현을 해야겠는데 윤석열 테마주로 강하게 옮겨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인맥과 관련된 테마가 아니고 도시대생과 같이 구체적인 정책 테마를 형성하며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까지도 큰 폭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소외되었던 섹터는 오르고 상승해야 했던 섹터는 조정을 받아 키를 맞추는 전체적인 보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연초부터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은 항상 저항선에서 되밀렸습니다. 그 저항선이 사상 최고가 부근 3,200선 현재 구간인데요. 과연 이번 도전에서는 레벨업이 가능할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장 보합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전략 필요할지 전략도 말씀해 주시죠. 아, 네, 먼저 오늘 새벽에 베이지북이 발표되었는데요.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기업의 구인난이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통화완화 감축, 즉 테이퍼링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좀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은 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글로벌 친환경 정책의 흐름인데요. 현재 미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친환경 인프라 법안 최종 합의를 남겨놓고 협상에 돌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미국과 발을 맞춰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탈탄소, 그린지 정책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부분, 포스코는 수소 관련 공법, 한화는 태양광 연계에너지 정책 등을 선보이며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변화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전일의 경우 두산중공업이 수소가스 터빈 발전소 추진 계획에 내비치며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수소의 저장 그리고 충전소 기업들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선 이제 그 코너에서 나왔었는데 테슬라가 니콜 부분으로 인해서 좀 악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고급 모델 S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플래그 모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요. LG와 삼성 SDI 같이 대표적인 2차전지 업체들과 포스코 케미칼 LNF 등의 소재 업종 등이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좋지 못했는데, 정체되어 있는 2차전지 섹터 종목들의 흐름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오늘 장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참고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